말도 안 되는 것도 상관없는 건가요? 네네네. 퀸시 존스님과 작업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.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너무 존경하는, 너무나 많이 제가 존경하는 뮤지션 분들이 국내외에 계신데 그 중에도 요즘에 제가 좀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. 뭐 어렸을 때부터도 많이 들었지만 날씨가 또 요즘에 갑자기 선선해지고 또 이래가지고 더 많이 찾아듣게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사실 제가 R&B 음악을 이렇게 정말 제 음악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저한테 영향을 줬었던 뮤지션은 저스틴 팀버레이크였던 것 같아요. 네, 아마 1집 앨범일 거예요. 2006년인가 8년에 나왔을 건데 어제도 들었는데 Rock Your Body라는 노래도 있고 Cry Me a River라는 노래도 있고 Still On My Brain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그 노래, 이 노래 앨범을 정말 좋아합니다. 네. 저는 솔직히 제 노래보다도 오히려 제가 피처링 녹음을 딱 끝내고 아, 이 노래가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 되게 많아요. 뭔가 그런 생각하는 게 되게 많은데 지금은 딱 두 곡 정도가 떠오르는데 하나는 그 로꼬 형의 가마라는 노래였고요. 다른 하나는 이번에 CK라는 친구 노래 중에 파티라는 노래 제가 피처링 했었는데 그 친구도 사실 인정했어요. 뭔가 이거는 형 노래인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애착이 또 그 중에서도 많이 가는 노래들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노래들.